1월 6일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벌 기자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1년 만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신년 생방송 기자회견인 만큼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텐데요. 전반적인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은 아시겠지만 네. 그동안 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를 통해서 간접 화법을 많이 구사를 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 기자회견은 국정 운영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국정 운영을 소개를 하는 그런 기자회견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불통 논란에 휘말리면서 여론의 등을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선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이번 기자회견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내용 등을 쏟아낼까 궁금해 하셨을 텐데, 결과는 짜여진 각본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네. 왜냐하면 질문을 한그 참여한 언론 매체들도 대부분 비슷한 논조를 가진 매체들인데다가 네. 또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에서 대본을 읽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미리 시나리오가 잡혀져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나타낸 것이죠. 네. 이번에 질문을 한 그런 매체들을 살펴보면은 연합뉴스, MBC, 동아일보, 매일경제, 대구일보, 뉴데일리, 채널A, 로이터통신, 세계일보, 중부일보, 그리고 YTN, CCTV 순서인데, 네. 방송 도중에 이 SNS를 통해서 질문이 다 끝나기도 않았는데 이 SNS에 이 질문 순서가 쭉 올라오는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분이 신기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전에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느냐, 의구심은 있지만 진실은 저 너머에 있겠지요. 맞습니다. 충분히 의심을 할수 있는 상황인데요. 또 생방송이다 보니 이 대선 토론회와 같이 이 지난 대선 토론회도 있었던 일인데요. 대통령의 말실수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실수가 화제가 되고 있는 말실수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뭐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대표적인 것들은 뭐 하우스포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우스포는 어떻게 보면 사회의 하나 현상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하우스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또 네. 이주혜 아나운서는 집이 있으신가요? 저는 집은 없죠. 네, 네. 그러면 이주혜 아나운서는 앞으로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런 말실수가 또 있었고요. 또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이 통일이 대박이면 쪽박은 무엇이냐? 뭐 그런 또 말이 나올 수 네, 있겠죠. 네. 아나 어이 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대박이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그러게요. 요거야말로 네. 대박 말실수가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같이 올려주셨었는데,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구사한 언어치기는 좀 유화적이지 않느냐라는 지적이었던 거죠. 하나 해프닝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난주 내비게이션에서 이 KBS 긴급 재난방송을 통해서 대통령 기자회견 한다 이런 속보가 문자로 발송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대통령의 생방송 기자회견이 재난방송이 되는 것을 예견하는 네. 것은 아니냐, 오해할 수 이렇게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네. 한번 빗대어서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거를 놓고 이번 기자회견을 놓고 여야가 불통이 해소됐다, 혹은 이 현안 본질을 회피했다라는 서로 간의 기싸움이 또 팽팽한데요. 제가 볼 때는 싸울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주 네, 간단한 맞습니다. 네, 문제입니다. 본질은 따로 네, 있죠. 본질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이번 기자회견 한 번의 이벤트에 그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기자회견이 잦아진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불통 이미지가 자연스레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여당과 야당이 싸울 일도 자연스레 사라지겠죠.